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계층간 벽을 허무는 프로그램 배리어 프리 코리아 진행을 맡은 권용찬입니다. 배리어 프리 코리아는 저희 복지TV 13개 전국지사에서 각 지역에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주요 인사, 이슈메이커들을 모시고 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109만 고향 시민의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이재준 고향시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귀하신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축하 인사 좀 드려야겠는데요. 저희 복지TV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복지대상 수상하게 되셨는데 수상 소감 좀 말씀 좀 청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 복지대상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목표한 것은 아니지만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꾸준히 해왔던 것들이 수상을 이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장에서 실제 부딪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노고 그리고 자원봉사나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분들이 노고에 대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은 고양시가 헌정사상 최초로 고양 특례시로 승격을 하게 되고 또 고양 특례시의 초대 특례시장님이 되시는데 축하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고양시가 시로 승격된 지 30년. 그 30년 만에 또 특례시로 승격되는 이제 영예가 우리 고양시에 베풀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앙정부나 행정안전부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저희가 축하를 드리고자 했었는데 이게 축하를 못 드리게 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예, 일산대교 이야기인데요. 요즘 각 언론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아마 제 생각에는 대선 이후로 이재준 시장님이 아니실까 싶은데 이재준 시장님 하면 통행료 시장님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투쟁 싸움이 있으셨다고 그러는데 말씀 좀. 일산대교 이제 막 싸움을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도의원 시절에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또 3개 시와 함께 공감대를 얻어서 이렇게 추진한 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료화는 진행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복지를 말하다 코너입니다. 한때 이제 복지라는 말은 사회적인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국한된 이야기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복지라는 말이 해당이 되는 시장님 복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철학 뭐가 어떤 게 바탕이 있을까요? 고양시가 특별하게 하는 것은 그동안 논의가 됐던 그리고 우리 사회가 외면했던 부분들에 많이 치중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내는 것이 우리 고양시의 또 다른 어떤 복지의 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꼼꼼한 복지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여성 친화 도시, 여성 복지, 여성이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도시가 건강하고 활발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여성 친화 도시로 이번 재선정이 되었는데 재선정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재선정이 됐는데 그만큼 그 고양시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정부 평가에서 좋은 그 점수를 받고 여성 친화 도시 사업을 더 해도 좋다 이렇게 인정이 된 거죠. 2018년도에 그 노인 일자리 보건복지부 대상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가 올해도 받았죠. 그 노인 일자리 대상을 받았는데 한 6천여 분을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도 이제 수명이 길어지셔서 그 정년하고 정년 60세 의미가 없어졌죠. 예, 의미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정년 성인에서 사시는 기간하고 정년하고 사시는 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진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일자리 노인 일자리 대상을 받은 거죠. 제2인생기에 대한 이 어르신들의 니즈랄까요? 그런 욕구들 또 그 부분에 대한 좀 고양시의 어떤 그 물질적 그 소비 풍요 이런 걸 누리면서 이제 어떤 삶이라는 것을 조명해 왔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결국 평생학습으로 귀착이 되는데 평생학습이
그 단순하게 뭘 배우고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일자리와도 연결되고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어떤 인생에 대한 부분도 되고 저희가 그 어르신들이 이제 그 한글을 모르셔서 문예 교실을 하는데 야간에도 저희가 엽니다. 그동안 주간에만 했는데 어르신들도 그 일을 다니시는 분들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수료를 하게 되면 내 인생 자서전이라는 책을 처음 씁니다. 일기처럼. 근데 이게 진짜 베스트셀러 작품들입니다. 그 정도로 감성이 풍부하셔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70년, 75년 응축된 언어다. 네네. 그게 전 인생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고 본인이 써놓은 걸 보시고 우세요. 너무 좋다고. 내가 이렇게 쓸 줄 몰랐다고. 네, 감동이겠네요. 그 자서전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이 여기가 고양시 관광정보센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2층에 이렇게 북카페가 있어가지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아주 멋진 스튜디오로 저희가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재준 시장님 책사랑이 유별나시죠? 그 시장 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토론회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쉬울 것 같아도 좀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누가 읽든 안 읽든 간에 하는 걸 통해서 아 고양시가 그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네 이렇게 돼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책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세계적인 스팟을 글로벌 스팟을 한 몸에 받으시게 되셨던 유난히 이렇게 비교 우위에 있는 고양시만의 그 방역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우선 뭐 드라이브스루는 저희도 그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저기 할 줄은 몰랐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웠죠. 코로나를 내가 걸리면 어떨까 도망가고 회피하고 차단하고 그 금지하고 이랬었는데 고양시는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 다 검사 받아라 이런 걸로 가니까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CNN에 그 보도되면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타진이 됐는데 그것은 뭐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방역 그 모델로도 이제 등재가 그렇죠. 보편적인 예, 방역 모델 정책으로 자리를 잡게 됐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이제 세계 최고로 효율적인 이제 방역 시스템이 됐던 거 그것이 이제 고양시의 드라이브 스루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080인데 네. 안심콜 서비스 안심콜이죠. 예. 안심콜 서비스인데 그 모든 분들이 그 접수 대장에 적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 고양시의 시청 행정번호를 부여하다가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안 쓰고 있는 그러면 그 KT의 전화번호를 쓰자. 그래서 이제 KT랑 합의를 하고 이제 080이 쓰기 시작한 거죠. 그 번호가 몇 개나 나간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고양시는 지금 2만 개로 하다가 4만 개로 늘렸습니다. 오, 예. 코로나 초기에 뭐 상당히 많은 패닉에 전 국민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시장님 SNS를 들여다보니까 인상적이었던 게 뭐 매 주마다 거의 매 주마다 혹은 며칠에 한 번씩 보니까 이 저 학교를 방문하셨어요. 그 시점에 좀 혼란스러운 시점에 이렇게 많이 다니셨을까요? 예. 그때 이제 다닌 게 초등학교인데 예. 아이를 등교시키면서 정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부모님들이 학교를 이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고 정부에서는 그렇죠. 등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럴 때 그 네. 부모님들이 그 불안해하시는 것을 일단 해소를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제대로 그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등교할 때 우리 아이들의 그 체온을 측정하는데 그 인원이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직접 그렇죠,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때는, 이게 네. 너무 이제 그 일이 많아지고 뭐 요새는 학교가 대형화돼서 기본적으로 뭐 500명 이상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저희가 그 고양시에서 미리 그 알바 육천이라고 해서 미리 채용해놓은 분들이 계세요. 아, 네. 인원들이. 네. 네. 그분들을 이제 한 학기에 두 분씩을 저희가 그 지원해드렸죠. 그래서 사실상 교육청하고 우리 고양시는 그 과정을 무난하게 그러게요. 네, 네.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자리도 제공해 주시면서 또 방역에도 도움이 되었던 그런 시책이셨습니다. 자, 고양시의 많은 변화,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교통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예, 고양시 하면 이제 철도교통이 경의선하고 3호선하고 그렇죠. 둘밖에 없었어요. 예, 둘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서울로 이렇게 치우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횡축으로 엮을까 내지는 그 중심부가 아닌 외곽 지역에 사는 분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고민을 해가면서 그 도입한 게 누리버스입니다. 아, 그래서 농어촌 마을 그리고 이제 교통에서 소외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부분을 했고 GTX A노선하고 그 대곡수사 전철이 이제 그 착공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대곡수사 전철은 이번에 한강 그 하부 공간 지하 공간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난공사는 다 끝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4차 철도망 계획 속에 고양시가 이제 그 7개 노선이 더 들어간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고양시는 그것이 28년대에 완공이 되면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예. 철도부자가 된다. 아, 철도부자. 네. 예. 2개 노선밖에 없었는데. 2개 했는데 11개가 되니까. 예. 11개가 되니까. 예. 교통이 편해지고 교통이 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또 뭐 고양시는 들쑥들쑥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뭐 테크노벨이라든가 킨텍스의 제3 킨텍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큰 볼륨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교통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예, 예 맞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그 영산밸리가 착공을 했고요. 10월 말에 그 CJ 그 라이브시티가 착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11월 초에 이제 킨텍스 3전시장의 예. 설계가 공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그 장항동 중심으로 킨텍스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고양시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의 상당히 큰 그 규모의 그 발전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특히 이제 CJ 라이브시티하고 영산밸리는 대한민국의 영상 미디어 콘텐츠를 집약해놓은 거거든요. 그 옆에 IP 융합센터라는 것까지 같이 들어와서 네. 이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고양시에 와서 아, 네. 여기 구경하고 가거나 여기 와서 뭔가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하거나 네. 이러고 가야만 되는 장소가 됐다. 그래서 판교를 많이 부러워하는데 판교는 네. IT 중심이라면 네. 여기는 콘텐츠 중심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양시에 벌써 메이저 방송사가 MBC, 예. SBS, EBS, JTBC, JTBC. MBN도 저쪽에. 예, 예 MBN도 이제 예. 그 삼성 지구에 이제. 예, 예, 예. CJ도 있습니다. 그렇게 스튜디오도 있기 때문에 6개 정도 저희가 치고 있는데 이렇게 소소한 좀 예를 들면 1인 미디어에 대한 처우라든가 지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쪽도 많이 신경 쓰시고 계시죠? 네, 예, 저희 장항동에 사실 거기가 MCT 안에 그 경기 영상 미디어 센터가 있는데 상당히 큰 규모고 경기도와 우리 고양시랑 함께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작 그 활동에 하시고 그것이 이제 그 상품화되고 그러고 이제 세계인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이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실은 뭐 고양시에서 아실만한 예 글로벌 명작들도 그렇고 뭐 국내 히트작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제작자 중에서도 제작 여러 파트들 중에서도 작가분들을 지원하는 지원 스튜디오도 그렇죠. 스토리 예. 작가 하우스로 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다양한 지원들을 펼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자들 입장에서 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고양시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모두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자족도시의 개념을 많이 좀 구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일자리가 청년 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일자리라는 것이 결국은 복지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일자리에 또 특히 요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그 진화하면서 일자리가 그 노동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배려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자리나 교통 이런 것들은 그 저희가 그 확충을 해나가지만 그러면 그 이면에 있는 소외된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하는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라든지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미혼모도 3년 예. 동안 그 저기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을 지원해야 되거든요. 아, 학생들도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해서 지금은 사상위까지 가고 환부모까지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데 그 지원 대상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막 그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요새는 갖다 드리는 것보다 네. 저희는 오셔서 가져가셔라 네.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 운동을 하시고 또 하나가 선택지가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도시락 받으면 그 도시락 드셨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이제 도시락 하는 그 장소를 두세 군데를 해서 그 내용물이 다릅니다. 예, 예, 예. 거기다가 또 반찬을 원하시는 분은 네. 반찬만 갖고 가셔도 돼요. 네, 네, 반찬집하고 연결해서 아, 반찬 가게나 그렇게 해서 그 복지도 단순하게 금액으로는 똑같을지 몰라 내용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 저희가 하고 있죠. 노인 복지 중에서도 건강 복지가 사실 많은 분들의 예, 관심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또 치매 이야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어떤 노인 건강 정책이 펼치시고 계신지. 그 고양시는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치매 조기 검사를 다 의무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17,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걸 전부 다 고양시가 부담을 하죠. 이거는 왜냐면 치매가 그 걸린다는 것은 그 인간의 존엄이 사실상 본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존엄성에 관한 문제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기 검진을 통하면 그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그 어려웠습니다. 그 역시 아까 그 사회복지 그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네. 그 뭐야 허용을 안 해줘서 근데 결국은 이제 저희가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중앙정부에서도 이번에 그 시행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고양시가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시작을 했던 거죠. 지금 전 시민대상으로 하는 건 아직까지도 처음입니다. 네. 그러고 이제 치매 안심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치매 안심센터 와서 이제 그 병원에서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거기서 이상하다라고 하면 치매 안심센터 와서 정밀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면 어르신들이 좀 행복한 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들고 어르신 집에만 계시니까 그 많이들 누워 계세요. 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곤란한 게 뭐냐 여쭤봤더니 이불. 아, 예. 이불이 눅눅하잖아요. 예, 얼마 전에 저희 GTV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불이 눅눅한 건 이걸 좀 한번 그 빨래를 해드리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거 세탁소 운영하시는 분들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또 자원봉사 단체들이 또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 수거해오는 거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해주시고, 세탁하는 건 세탁소에서 해주셔서 그 세물을 가지고 예. 예, 배달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럼요 예. 일단 뽀송뽀송한 세물에서 주무시게 그렇죠. 되면 사실 기분도 많이 이분은 예. 그 빨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게요 예. 집에서 빨기도 그럼요. 쉽지 않고 또 네. 그걸 갖고 세탁소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아 그렇네요 아, 그래서 그러한 그 맞춤형 정책들이 예. 예, 고양시의 특징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아, 예. 복지정책은 현장에 있다라는 철학으로 연초에 제가 알기로는 찾아가는 복지과를 또 신설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찾아가는 복지과를 신설해서 고양시 뚝딱이라는 네.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로 해서 7분인가가 이제 한 팀을 만들어서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그 어려운 분들, 노인분들만 사시는데 네. 그리고 이런 이제 그런 집들에서 그 등이 고장났다든지 뭐가 고장났다든지 이런 그 고장났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분들이 가서 고쳐드릴 수 있는 것은 고쳐드리고 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공구나 재료를 가지고 하지 못하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설비집하고 MOU를 해서 그 이제 싸게 저렴하게 이제 해드리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119처럼 네. 이제 가정에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119처럼 투입이 돼서 이제 편의를 봐주는 거죠. 예, 그래서 생활 밀착형 복지신 것 같은데 대통령상도 받고 예.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이 그 밖에 나가셨다 집을 잃어버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만든 저희 정책 중에 하나가 꽃가신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아, 꽃가신. 신발을 신고 다니시잖아요. 네. 신발 안 신고. 네. 그러니까 신발에다가 위치 표시 장치를 다른 거죠. 아,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저희가 대상을 받았죠. 아, 예, 예. 그 보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책을 예. 그 맞춰드리는 거 이것이 행정의 자세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거를 좀 외국인에 대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도의원 시절에 전국 최초로 그 외국인 인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외국인 인권 지원 센터가 이제 안산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이번 같은 경우 코로나 시기에 외국인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지 네. 그러면 기저질환이 있으면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결국은 다국적 언어로 다국적 의료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 차별하지 않고 지난번 그 작년에 재난지원금 줄 때도 저희는 같이 동시에 지급을 했던 거고 외국인들도 이제는 같이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외국인들에게도 그 필요한 복지들은 저희가 그 충분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상기 신도시가 대단히 큰 규모로 조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신규 유입 인구들이 많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고향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고향시 하면 그 산업이 없어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도 철저하게 배드타운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는 아닌 겁니다. 일기 신도시 옆에 그 킨텍스가 있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옵니다. 수조원어치 그 산업 기반 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단지 그 굴뚝을 통해서 제조업하는 과정이 아니라 4차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장릉 신도시에도 똑같이 직주 근접형 도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는 이제 장릉이 들어오면서 거기 산업단지 40만 평 속에 그 삼성 뭐 행신 화정 뭐 이런 분들 고양시 민들이 많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일기 신도시 옆에 킨텍스 주변 부지를 그 개발을 해서 거기에 또 일자리가 많은 도시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제조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폐쇄되어야 되는 산업이 아니라 우린 비약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산업들이 네.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고양시는 환경적으로 보면 그 유럽의 그 탄소 배출량 그 평균보다 저희가 낮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럼요. 환경적으로 상당히 사실 굉장히 높은데 한국이요. 예, 예. 한국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좋은 환경이 좋은 곳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적으로 고양시는 성장을 하면서도 환경을 해치지 않는 그 어떤 조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쪽에 그 관심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매력적인 말씀으로 들립니다. 사실 뭐 숲세권, 환세권 해가지고 요즘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환경 말씀을 하니까 아시아 최초로 영국까지 가셔서 기조연설을 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OP26 있는데 그 이제는 정부 당국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각 도시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네. 그러한 결정이나 정책들을 수행한 도시들에 대해 도시를 초대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제가 간 거고 도시에서 진행했던 정책 결과를 공유하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논의했던 거죠. 말하자면 선제적으로 모범적으로 환경 정책을 잘 펼치셨다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그 2년을 우리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105만 그루라는 나무를 심어서 탄소 흡수원을 만들고 또 하나가 이제 C4부지라는 그 땅 하나를 미래 용지로 남겨놓고 네. 그리고 나무 관리 선언 한 것도 상당히 그렇죠.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무슨 권리가 있어? 근데 나무를 권리를 주고 그 나무를 심고 오래된 나무를 못 베게 하고 이러니까 이게 저게 뭐지? 이러면서 네. 그래도 생각 안 했던 거고 저 인권에 주듯이 목권을 부여를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가장 노른자 땅을 30년 동안 그 개발 못하도록 해놨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예.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뭐야 획기적으로 보고 모든 나라가 개발을 하려고 하지 여유 있게 땅을 남겨놓으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공감을 했던 거죠. 이재준 고양시장님을 모시고 참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양한 시정 영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A부터 Z까지 아마 다 들어본 것 같거든요. 저희 시청자 위해서 이재준 시장님 가시기 전에 인사 말씀 좀 청해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양시의 복지정책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양시의 행정행위 모든 것이 다 복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혐의의 복지와 광의의 복지 속에서 고양시는 균형을 맞춰서 정책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고양시에서는 외면당하지 않는 시정에서 그 모든 부분을 살펴서 어느 한 분이라도 외면되거나 내지는 그 돌봄이 없이 그 돌봄이 사각지대 속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시정에 협조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 2년 동안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이 모든 것들을 준수하면서 불편함을 겪으셨을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리어프리 코리아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이야기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